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테이프를 내려고 하는데 테이프 잘 안 나는 경우 꼭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탭 내는 게 드릴로 뚫고 탭으로 이렇게 돌려서 탭을 내면 되는 것처럼 쉬워 보이지만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을 하면은 또 이렇게 실수를 하기가 일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림으로써 혹시나 탭을 내려고 하시는 분 이런 볼트를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누구나 편하게 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탭을 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탭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데, 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꽈배기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스크류를 이루고 있는 스파이럴 탭,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나사선이 나 있는 회오리처럼 돌아가는 게 대각선이 아니라 수평으로 돌아가고 있는 포인트 탭, 그리고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가장 많이 썼었던 이제 수동으로 하는 핸드 탭,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들어있고 맨 나사선의 간격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핸드 탭,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내가 나사선을 내려고 할 때 어떤 탭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탭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셨고, 그 다음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탭을 내려고 하는 모재가 이렇게 두꺼워서 관통되지 않고 막혀 있는지, 이렇게 얇은 모재에다가 관통을 시킨 상태에서 탭을 낼 건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두꺼운 모재에 관통을 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깊이만 만약에 나사선을 내고 싶은 경우, 흔히 말해 이제 막힌 경우죠. 관통형이 아니라 이렇게 막힌 경우에는 이렇게 스파이럴 탭을 써야 돼요. 스파이럴 탭. 이 스파이럴 탭을 써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포인트 탭과 핸드 탭과는 다르게 나사선이 이렇게 꽈배기 모양처럼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 모양이 다른 이유가 요 스파이럴 탭은 막힌 곳을 작업할 때 이 모재가 깎여 나가면서 깎인 모재 가루, 칩이라고 하죠. 이 칩 배출이 아래가 막혀 있다 보면은 위로 나와 줘야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막힌 모재를 탭을 낼 때는 스파이럴 탭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만약에 두께가 얇은 모재에 탭을 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관통이 되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 구멍에 만약에 나사선을 내고 싶어서 탭 작업을 한다면 지금 뚫려 있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관통된 형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 칩 배출이 위로 나오는 것보다 밑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포인트 탭과 핸드 탭 같은 경우 이제 나사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작업을 하면은 칩 배출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탭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모재가 막혔느냐 아니면 관통형이냐,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탭을 쓰면 될 건지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스파이럴 탭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이 있다면 이제 드릴에 물려서 사용이 가능하고, 아니면 머신기 탭 머신에 꼽아서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계 탭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탭 같은 경우도 드릴에 물려서 작업이 가능하고 뭐 탭 머신에 장착을 해서 작업이 가능한데, 이 작업 능력이 스파이럴 탭보다는 고속으로 작업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구멍이 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또 포인트 탭을 쓰니까요, 이렇게 차이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핸드 탭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많이 솔직히 수요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자, 이렇게 핸드탭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사이즈라도 1번, 2번, 3번 순서대로 1번으로 작업하고, 그 다음 2번으로 작업하고, 그 다음 마무리 3번으로 작업하는, 이렇게 세 번의 작업을 거쳐야 되는 핸드탭인데요, 이 핸드탭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릴에 물려서 하고 기계에 장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탭 핸들이라는 이제 수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치대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막 탭을 지금 내보고 싶잖아요. 저도 지금 빨리 내보고 싶은데, 이제 오늘 영상을 찍었는 가장 주된 요인이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탭을 쓰면 좋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또 이렇게 제가 뭐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표를 보시고 이 표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신다면 탭 작업을 할 때 실수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어서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모재,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혀 있는 모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체결하고 싶은 볼트의 사이즈가 정해졌다는 이제 전제를 한번 깔아 볼게요.
자, 막힌 모재에다가 지금 요게 5mm 볼트거든요. 요럴 경우에 과연 이 탭을 작업하기 전에 몇 mm 드릴로 뚫고 나서 작업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이 나사선이 나 있는 볼트의 규격을 확인한 다음, 만약에 제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볼트가 M5 5mm 볼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피치는 나사선의 간격입니다. 만약에 지금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지금 두 개의 볼트의 나사선의 간격이 다르죠. 요 지금 검정색 같은 경우는 엄청 촘촘하고 이 금색 볼트 같은 경우는 검정색에 비해서 넓잖아요, 간격이. 요렇게 피치라는 거는 나사선의 간격을 의미하는데, 피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나사선의 간격은 촘촘해집니다. 그래서 이 피치랑 이 탭 사이즈는 대부분 가장 많이 쓰시는 정 사이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수치를 아시게 된다면 이제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5mm 탭으로 제가 지금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피치는 0.8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드릴 경은 이 탭 사이즈에서 나사선의 간격을 뺏는 이 수치가 내가 지금 탭 작업하기 전에 먼저 뚫어야 할 드릴의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내가 지금 원하는 탭 사이즈가 얼마짜리 드릴로 뚫고 나서 작업을 하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탭의 정확한 드릴경이 얼마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바로 작업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완벽한 건 없는데 저게 지금 거의 정석이고 99%가 저렇습니다. 근데 살짝만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한 스텐이거나 두꺼운 주물 이런 재질일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적혀있는 드릴경 사이즈보다 0.1에서 0.2mm 정도 더 두꺼운 걸 뚫고 나서 탭 내기를 용이하게 만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가 지금 탭을 내려고 하는 모재가 엄청나게 무른 재질, 나무, 알루미늄 이렇게 무른 재질일 경우에는 얇은 걸로 뚫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게 편하게, 왜냐하면 잘 깎이니까 이 모재는. 그래서 0.1mm 정도의 오차를 주어도 괜찮다라는 거, 오차를 주면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5mm 볼트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탭은, 자, 5mm 탭을 준비하면 되겠죠? 자, 5mm 탭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5mm 탭을 낼 때는 탭을 한번 볼까요? M5에 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제. 이제 어떤 탭을 보시더라도, 아, 이 탭은 몇 mm 드릴로 뚫으면 돼. 바로 나오시겠죠? 5에 0.8이니까 5에서 피치를 빼면 4.2. 4.2 드릴로 먼저 뚫고 탭을 내면 되는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4.2mm 길이로. 자,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드릴로 뚫고 나서 제가 이제 탭 작업을 할 건데요. 수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탭을 내는데 드릴에다가 꼽아서 작업을 하면요, 이때 혹시나 제 손이 수직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대각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선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뭐 드릴링 머신이라든가 탭 머신기 이렇게 기계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90도로 내려서 작업을 하는 것들인데, 요 탭을 내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첫 번째, 무조건 수직을 유지한다. 속도는 RPM은 무조건 낮추세요. 너무 빠르게 하면은 나사선이 선명하게 안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RPM을 낮추고 팔을 무조건 수직으로 하십시오. 자, 한번 내보겠습니다. 와, 이제 나사선을 냈는데요. 자, 5mm 볼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오! 오! 오, 된다. 자, 이게 체결됐다는 걸 보여드려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잠궈볼게요. 자, 이렇게 꽉 잠겨서요. 이렇게 들어도, 오, 대박입니다. 이제 금방 같은 경우는 지금 모재가 막혀있는 모재다 보니까 스파이럴 탭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뚫려있는 모재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게 철인데 이렇게 제가 여기서 뚫으면 이렇게 관통이 되겠죠. 그래서 관통형일 경우에 포인트 탭으로 똑같은 작업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4.2mm 드릴 장착하고 포인트 탭은 보시면
스파이럴 탭하고 다른 게 이 지금 나사선이 나 있는 요게 수평이죠. 근데 스파이럴 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고 있죠. 이렇게 딱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요 나사선이 돌아가는 모양이 수평이냐 아니면 꽈배기처럼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탭을 내면서 나가는 과정에서 칩 배출이 위쪽으로 되느냐 아니면 뚫는 방향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뚫린 곳에다가 제가 뚫고요. 자, 먼저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4.2mm로 자, 이렇게 뚫고 나서 다시 탭으로 이번에는 포인트 탭을 꽂고 제가 탭을 한번 내볼게요. 자, 좀 전에 작업할 때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밑으로 뚫고 내려갈 때 칩이 하나도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아까 전에 스파이럴 탭으로 또 작업할 때는 칩이 다 위로 배출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장착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오, 된다. 오, 탭 내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짜잔, 이렇게 이제 탭을 내는 모습을 보여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나무나 플라스틱 이렇게 만약에 모재가 버려지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더러워지거나 표시가 나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한 철이라든가 이런 주물 쪽, 이런 쪽을 가공을 할 때 이 탭을 계속 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탭도 이렇게 나사선이 서 있다 보니까 잘 무뎌집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똑같은 작업을 연속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요 탭핑류라고 빨리 망가지는 거를 보호해주고 수명을 늘려주는 이 탭핑류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같은 작업, 같은 탭 사이즈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꼭 탭핑류를 써주시면 아무리 이제 같은 탭 하나로 작업을 하더라도 사용하고와 사용하지 않고의 차이는 한 30%에서 40%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제 사용이 많으신 분들은 꼭 탭핑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또 아시게 된다면 분명히 탭을 낼 때 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도 앞으로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제작을 해서 또 업로드를 시킬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아시게 된다면 좋을 법한 영상들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외로 혹시나 이렇게 배관 쪽이나 니플 쪽 이런 쪽에는 또 파이프 탭이라는 걸 씁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완전 많이 사용하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파이프 탭을 쓰실 분들은 제가 여기 또 표를 띄워 놓을 테니까요. 요 표를 보시고 내가 지금 배관 사이즈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뭐 2분의 1인치인지 4분의 1인치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얼마만큼의 드릴경으로 뚫고 나서 작업을 하면 되는지 제가 여기 띄워 놓을 테니까 보시고 참고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